아, 이쯤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동안의 대표 주자이신 이명경 교수님. 저요? 네. 뭐 동안이라고 해주시면 고마운 말씀이고요. 사실은 네. 뭐 즐거운 마음으로 산다. 그리고 주름살 생길 틈이 없도록 바쁘게 산다. 그게 정답이 아닐까요? 운동 열심히 하고. 오,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명경 교수님이 생각하는 비결 중에 DNA 메테라 스위치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테라 스위치가 뭐예요? DNA 염기 가닥에 메틸기 CH3라는 메틸기가 공유 결합을 해서 DNA 구조가 바뀌는 건데요. DNA 메틸화가 되어 있으면 주로 유전자가 활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메틸화를 떨어뜨리게 되면 유전자가 다시 활성화돼서 단백질로 번역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약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날카로운 칼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메틸화가 된다는 거는 거기에 이렇게 뚜껑이 씌워져서 만약 주머니에 칼이 있어도 메틸화가 안전하게. 돼서 뚜껑이 씌워지면 안 찔리니까 네, 괜찮은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구님은 정말 특별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그런 생각? 네. 혹시 과거? 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메틸화를 그렇게 표현한 사람 처음 봤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굉장히 쉽게 잘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시계가 있어요. 호성유전학 시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메틸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메틸화 패턴이 점점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메틸화 패턴으로 그 사람의 나이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주로 그 과학 수사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 범죄자의 혈흔에서 DNA를 뽑아서 메틸화 패턴을 보므로써 그것이 어떤 그 범죄자가 나이가 몇 세이라는 것을 추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범인을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에도 이런 그 메틸화 시계는 DNA 그 에피제네틱 클럭은 우리의 노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해서 노화를 진단하는 마커로서 또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시계가 우리 몸 안에 있다면 이런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메틸화를 좀 더 낮춘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후성유전학이라는 것은 한 번 고정이 되면 그냥 그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늘 가변적이거든요. 메틸화가 됐다가 다시 탈메틸화 되기도 하고 그런 반복적인 과정인데 이렇게 거꾸로 가변적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해충을 가능하다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의 모습인데요. 누가 봐도 오른쪽에 있는 지가 더 늙어 보이죠? 네. 근데 실제로는 그 오른쪽에 있는 지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지예요. 5개월. 그리고 옆에 있는 지가 16개월 된 지인데요. 이 5개월 된 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다. 아, 네, 맞습니다. 최근에 하버드 의대에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이 오른쪽 지는 후성유전의 변이를 계속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생지입니다. 그래서 후성유전학 적인 변화를 계속 겪다 보니까 노화가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노화는 어쩌면 후성유전학의 변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 생지 실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근데 희망적인 것은 이 생지에게 다시 그 후성유전학을 되돌릴 수 있는 어떤 팩터를 집어넣어 주니까 다시 젊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벤자민의 시계도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젊어질 수 있어요, 다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춘을 돌릴 수 있나요? 네, 저희 너무 함께 돌려볼까요? 희망을 한번 가져보죠. 네. 네, 굉장히 그 세계적인 부자들은 이런 연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